자,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일단 지금 제일 처음으로 기재부에게 제의한 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을 해결하라였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 뭐 통신업 그리고 유통업 뭐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좀 분석을 해볼까요? 네, 통신업 쪽이 상당히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요. 이 시각 통신 3사 가운데서 LG유 플러스 어제 상당히 어저께까지 그 52제 신고가 모습 기록했는데요. 이 시각 현재는 LG유 플러스가 0.9% 즉 100원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결국 100원의 약세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한 SK텔레콤이 현재 2,500원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의 의미가 보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뭐 통신요금 이런 부분들 인하겠다 그리고 단통법을 뭐그 어떻게 보면 이번 10월 달이면 이제 그 일몰제기 때문에 10월 달이면 폐지가 되는데 그 전에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겠는데요. 법원의 판단은 단통법 그것은 문제가 없다 즉 합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통신업종의 어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재 속 그리고 악재들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일자리 창출을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.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었고요.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보면 여전히 일자리 관련돼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색깔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만 기업들은 좀 고민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뭐 미국 기업이나 몇몇 기업들이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울 때 구조적으로 문제 하거든요. 물론 구조적인 데에서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. 경영자가 잘못했는데 왜 직원들을 소위 잘라내느냐 판단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손익을 다음 분기에 플러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보험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영진이 좀 판단을 좀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자, 그것처럼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속에서 고용 압박 부담은 결국 기업의 어떤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업들의 고민이 많다고 보겠고요. 자, 그 가운데서 통신업종 그리고 유통업종 등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. 통신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니즈에 상당히 잘 맞춰야 되는데 과연 통신업종이 결국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놓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. 또한 유통업종이죠. 최근에 유통업종 관련돼서 뭐집 앞에 있는 이런 소위 그 대기업 매머드급 유통의 어떤 그 길거리 제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통신업종과 유통업종은 비정규직이 많이 있어서 그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정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볼수 없고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이 통신업종 그리고 유통업종 등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또 다른 색깔을 내고 있는데요. 과거에는 서로 간에 그 담합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담합에서 적발되면 매출의 10%를 과징금을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매출의 최대 30%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정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6월 임시국회 때약 10조 원 상당의 규모의 어떤 추경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데 정부가 결국 10조를 추경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나 소위 그 많은 인원을 꾸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의 손익에 대한 부담이 있다더라도 이제는 일자리 창출 그 가운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. 현재까지 매출이 같다면 그리고 정규화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손익은 그리고 순이익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.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